네, 안녕하세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삶을 꿈꾸는 노래하는 현주 김현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뭐 정보를 전달드리거나 제가 무언가를 뭐 새로운 거를 뭐 가르쳐 드리거나 그런다기보다는 MC 분께서 말씀해주신 제가 계속 그럼에도 여전히 음악을 하고 있는 저의 인생 스토리를 전달 드리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선 저는 현재 노래를 하는 가수이자 그다음에 노래를 가르치는 보컬 트레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노래 부르는 걸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지금은 월드비전이라는 합창단인데요. 그때는 1,000명의 합창단이었어요. 그래서 합창단에서 소프라노를 맡았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때는 학교 안에 있는 노래 동아리에서 그 지역 내에서 진행하는 가요제라든지 그다음에 학교 축제 참여를 해서 일단 나갔다 하면 1등을 네, 1등을 하면서 아 나는 노래는 최고다. 막 이러면서 나는 가수가 될수 있다. 막 이러면서 가수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고3이 됐고, 이제 제 인생의 첫 번째 진로를 선택해야 될 때가 왔어요. 대학교 진로를 선택을 해야 하는데, 그때 저는, 아, 나는 노래로 대학을 가야겠다. 라고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지금은 그래도 실용음악과가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학교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던 춘천에는 실용음악 학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요제에 나가서 받은 상금을 들고 친구와 같이 무작정 기타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실용음악 학원을 등록을 하고 아, 나는 이제 학원에서 열심히 노래를 배워서 내가 원하는 학교에 가면 내가 꿈꾸는 가수가 될수 있겠지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리 부모님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노래를 하는 실용음악과에 지원을 하지 못하고 그냥 그 당시에 제 성적이 되는 학교에 지원을 하고,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지원을 하고, 그렇게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원하던 학과는 아니었지만, 또 하루하루 잘 적응을 하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대학교 안에, 미디어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CM송을 부를 친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가요제도 나가고 학교 축제도 참여를 하다 보니까 춘천은 작은 도시여서 소문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연락이 왔고 저는 첫 번째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들었을 때, 와, 그러면 저 친구가 CM송을 불러서 가수가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CM송을 합격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합격을 하지 못했고 그 CM송을 작곡한 작곡가분이 저의 목소리를 마음에 들여 하셔서 앨범을 내주겠다라고 하면 너무 좋았겠지만, 너무 좋았겠지만, 그 학교 안에 있는 녹음실에 한 연습실을 내어주시면서, 너가 노래를 하고 싶으면 언제든 와서 노래를 해라. 그냥 연습실을 저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매일같이 학교 안에 있는 녹음실에 가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 어떠한 약속도 없었습니다. 뭐 여기서 1년을 있으면 우리가 앨범을 내줄게라든지 뭐 어떠한 약속도 없었지만 그냥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갔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저에게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녹음실에서 그 신생회사 대표님이 그 걸그룹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앨범을 준비하다가도 데뷔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그 걸그룹을 준비하던 대표님도 그 앨범 준비가 무산이 되면서, 매일 지나다니면서 인사하던 저를 보시고, 저의 노래를 들어보시고, 앨범을 내자 제안을 해주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제가 원하는 실용음악과도 가지 못했지만, 제가 원하는 가수의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우선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걸 하면
기회는 언제든 오는구나라는 거를 제가 첫 번째 깨닫게 됐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저는 두 장의 앨범은 더 발매를 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저 혹시 TV에서 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 처음 보시죠? 감사해요. 네, 저는 가수로서 성공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앨범을 세 장을 발매를 했지만 TV에 나오는 게 정말 쉽지가 않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신생 회사였기 때문에 저와 저의 노래를 알리는데 좀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앨범을 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앨범을 내고 나서 그 후가 더 중요하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혹시 슈퍼스타K 다들 아시죠? 네, 슈퍼스타K에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혹시 MBC에서 진행하던 위대한 탄생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슈퍼스타K 다음에 위대한 탄생에 지원을 했는데 위대한 탄생에서는 캠프 가잖아요. 오디션 보면 그 마지막 날까지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최종 탈락을 하고 저는 그 캠프 마지막 날 새벽에 숙소에서 혼자 결심을 또 하게 됩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구나. 제가 그때 당시에 25살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왜 그랬는지 정말 모르겠지만 25살이면 내가 앞으로 가수로 성공하기가 힘들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내가 노래를 좋아하지만 음악으로 할 수 있는 직업이 가수 이외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느 누구도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의 꿈을 접고 비서라는 직업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우연히 친구의 추천으로 면접을 보게 됐고요. 감사하게도 제가 원하던 실용음악 학교에 들어가진 못했지만 제가 지원했던 대학교가 국립대학교였거든요. 국립대 4년제 졸업했다는 게 플러스가 돼서 비서라는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또 잘 적응을 해나가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1년이 점점 가까워 오니까 제가 또다시 저의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로가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진로가 뭐죠? 술 이름 말고요. 자, 진로는 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뜻이거든요. 저는 그때 당시에 제가 알고 고민을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앞서 설명해 주셨듯이 제가 지금 진로 컨설턴트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내가 꼭 학생이 아니어도 내가 일을 하고 있어도 진로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서라는 직업을 갖고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했을 때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좋아하는 일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5년, 10년이 지나고 나서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슨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을 해나갔습니다. 그때 저는 저 스스로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현주야, 너는 연예인이 되고 싶은 거니? 음악을 하고 싶은 거니? 저는 연예인이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정말 노래를 부르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시 지원을, 새로운 꿈을 꾸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노래를 하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갖는 직업 중에 가수 말고 또 노래를 가르치는 보컬 트레이너라는 직업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누군가한테 새로운 걸 알려주고 그런 걸 참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 직업이 나한테 잘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인터넷에 무작정 검색을 했습니다. 보컬 트레이너 학원, 뭐 실용음악 학원 검색을 해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실용음악과를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검색을 하던 중에 저희 나라에서 가수들을 제일 많이 레슨한 보컬 회사를 찾게 됐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그 보컬 회사에서는 학벌을 보지 않았어요. 실용음악과를 나오지 않아도 지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정말 험난했던 것 같아요. 일단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매주 테스트를 거쳐야 됐고요. 네 번의 테스트를 거쳐서 합격을 해야 인턴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 달여 동안 테스트를 합격을 하고 인턴이 되었고 1년이란 시간 동안 전문 보컬 트레이너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버텼냐면요. 저는 실용음악과를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 나는 돈을 받으면서 배우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제가 퇴근하고 집에 가는 길에 버스 안에서 매일 눈물을 훔치면서 집에 갔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왜냐하면 실용음악 학교에서, 학과에서 배워야 하는 거를 저는 단기간에 모든 거를 실력으로 입증을 해야 됐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보컬 트레이너라는 직업에 올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컬 트레이너의 인생이 시작이 됐고요. 자,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주다 보니까 이게 노래 기술적인 부분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의 음악의 인생, 음악의 길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로 강사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진로 강의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있으시나요? 네, 한 번쯤은 진로 강의를 들어보셨을 텐데 이번에도 저는 또 무작정 검색을 했습니다. 진로 강의, 진로 강사, 뭐 학교 강의 검색을 하다가 어떠한 경력이 없어도 거기서 배우고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회사를 제가 찾게 됐고요. 그곳에서 열심히 배우면서 진로 강사로서의 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페이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컬 트레이너 했을 때 그 마음처럼 나는 내가 돈을 받으면서 많은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 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하루하루 즐겁게 학교에 가서 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경력이 쌓여서 대학교에서도 진로 컨설턴트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아까 그럼에도 여전히 음악을 합니다라는 책을 냈다고 했잖아요. 그 책을 내게 된 이유가 제가 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예체능학과 친구들을 진로 컨설턴트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체능학과를 다니는 친구들을 모두 저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공한 이야기보다는 그 음악이라는 길 안에서 저 혼자 어땠죠? 어떻게 좀 순탄했나요? 순탄하지 않았어요. 어느 누구도. 정말 뭐 실용음악과를 나와서 자연스럽게 졸업 후에 보컬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니라 저는 매번 실력으로 입증을 해야 했고 그러나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저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인가에 대해서 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구보다 잘나서가 아니고요. 그냥 저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 거야 라고 마음을 먹은 것,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실용음악학과 친구들을 위해서 컨설팅을 만들어야겠다. 실용음악 진로 컨설팅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책 덕분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제가 처음에 노래가 좋아서 가수의 꿈을 꾸었고 그리고 앨범을 발매를 했지만 다시 가수로서의 꿈을 포기하고 전혀 다른 길을 가다가 다시 또다시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선택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래도 여러분들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마음 안에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 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아, 이건 이래서 안 될 거야. 이건 이래서 불안해.
그냥 세상이 말하는 안정적을 일을 하면서 사는 게 맞을 거야 라고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를 통해서 작게나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드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실패가 영원한 실패가 아니고 한 가지만의 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길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어떤 뭐 성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저의 성공 이야기보다는 성장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길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